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분들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깨사모에서 특별 초빙한 분들입니다. 울꾼이 불꾼이 와주세요. 이분들 울꾼이 불꾼이 지금 겁에 찔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분 지금 앞에 계신 남자 스태프분들도 와 그러면서 놀라고 계십니다. 놀랄만 하네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자 스태프 한 분이 이러고 계십니다. 울꾼이 불꾼이가 저분들을 이쪽 거실 특설 무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출발! 파이팅! 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울꾼이 불꾼이가 되게 지금 아 영생분이죠. 이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누가 봐도 영생군이죠. 좀 살짝 눈을 뜨고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긴 했지만 반항하지 않습니다. 숨이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영생군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조용히 하고 있지만 아 눈이 부신가 봐요 지금? 눈이 자 옮겨졌습니다. 하, 울꾼이 불꾼이 미션 석세스. 자 다음 분 부탁드립니다. 자 영생군 지금 눈매 끌려 나오면서 눈을 뜬 것 같은데 계속 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생군의 모습 보십시오. 한 마리 새우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준군입니다. 형준군은 뭐 너무 순진하죠. 너무 착하고 귀엽고. 자 지금 형준군 자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머리를 부여잡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 울꾼이 불꾼이를 무서워하고 있죠? 형준군 끌려나오는 순간으로 간장을 채우고 있죠? 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울꾼이 불꾼이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오늘의 최고의 난코스 정맹군입니다. 불꾼이 불꾼이가 들어가서 이불을 잡으려는 순간 분명히 정맹군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럴 겁니다. 그거는 안 맞아 본 사람들이 모를 겁니다. 박경이 왜 저렇게 호들갑이지 모르고 무섭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다녀보십시오. 우리 정맹군한테 머리채 한번 잡히고 발로 한번 걷어차려보세요. 그 기분이 어떨지. 정맹군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가장 난코스고 아! 정맹군이 지금 침대 머리맡을 잡고 침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울꾼이 불꾼이를 침대하든지 머리끄댕이를 잡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용히 정말 순순히 끌려나오고 있죠? 아니 정민군 사람 봐가면서 그동안 때렸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을 안 뜨고 있죠? 자 발을 안 나누고 있죠? 저 봐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요. 한 명은 걸립니다. 아 지금 역시 태아형이고요. 자 울꾼이 불꾼이 화이팅. 마지막으로 이제 현중군만 남았네. 자 이분들 보십시오. 지금 세 명의 멤버가 이쪽 특설인데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린 순간 정맹군 지금 눈을 뜨나요? 우리 멤버들 일단 뭐 이렇게 툭툭 치면 반응은 보입니다. 반응은 보이는데 절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중군입니다. 우리의 가장 늦잠쟁이죠. 늦잠쟁이. 자 현중군 오! 몸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뭐 울꾼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중군 거의 끈끈이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저 몸 끈끈합니다 진짜. 울꾼이 불꾼이한테 끌려나오지만 역시 현중군은 지금 이게 꿈속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누워있는 곳은 물침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울꾼이 불꾼이가 너무 힘들어하죠. 자, 현중군까지 지금 끌려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중군을 지금 데리고 오시죠. 자 우리 지금 현중군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과관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SS501 네 분의 모습입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6시 반에 일어나겠다 호언장담하던 현중군 그리고 7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우리는 새해부터 달라지겠다라고 말했던
새 멤버들 서로가 서로를 베고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자, 우리 형준군은 지금 일어난 것 같아요. 깼어요, 깼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형준군아. 지금 다른 멤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나 정말. 추억의 계획에 갑자기 맹구가 떠오르네요. 아, 나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긴요? 좀 전까지 저기 누워계셨어요. 본인이 중심 축이었어요, 본인이. 규종군은 오늘도 역시 벌써 한 30분 전에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니는 뭐 잠을 안 자니 왜 일찍 일어나? 좀 자. 잤어요. 아, 나 참 답답하다, 정말. 일찍 일어난 멤버를 질타하고 계십니다. 자, 웃고니 불고니 그나저나 저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울고니 불고니의 미션이 끝난 게 아니죠. 이분들의 활약은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울고니 불고니 지금부터 이분들을 사정없이 깨워주세요. 못 봐요. 3D에 3D. 비상! 비상! 으쌰!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일어났군요. 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데 뺏기운 걸 울고니 불고니가 30초 만에 이분들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잘 잤어요, 현준군? 네. 갓 일어나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현준군. 세상에나. 자, 그러면 승자한테는 선물, 패자에게는 벌칙을 이 시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우리 규종군에게 선물 떡국 준비했습니다. 아, 떡국 감사합니다. 주시죠. 자, 일단 먼저 주세요. 아유, 이게 저희 뭐 자, 감사합니다. 불어서 어떻습니까? 맛있습니까? 자, 그럼 이거 아무도 주지 말고 맛있게 뒤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배자에겐 벌칙이 엉덩이로 쓰는 깨워줘서 고마워. 간단합니다. 자, 시작. 꼬마도 빨려주시 바랍니다. 꼬마도 빨려주시 바랍니다. 네. 아, 완벽했어요. 명경원, 아, 서브레스 온몸일 앨범에 엉덩이를 이름 쓰기 춤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새해 특집 대한민국 3대 코믹 춤입니다. 저희가 코믹 춤 세 가지를 호명해드리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아저씨 춤 보여주세요. 오, 좋아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좋아요. 좀 더 빠르게. 미리 있어, 미리. 자, 표정 좀 웃어주세요. 미리 있어. 숭구리 당당, 숭구리 당당. 아침을 또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분명히 본인이 6시 반에 일어나서 규종군을 깨워주겠다고 말씀을 소리야, 하셨죠? 아, 근데 저 알람이 안 울렸어요.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어떻게 좀 자신 있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오시기 전에 저희 멤버들 잘 깨워서 뭘 깨워? 제가 민망하네요. 이제 안 믿는 거죠, 다들? 네, 아침 운동 시키고 운동장 몇 바퀴 돌고 샤워하고 딱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중은 네. 이 말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 솔직히 못 지키겠어요. 아, 그냥 딴 걸로 할게요. 딴 거 뭐요? 네. 다음 주 깨워줘서 고마워가 일어나는 새해 기적. 늦잠왕 현중에 이제는 일어날 수 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멤버들을 깨우는 리더 현중에 강나신 모습. 다음 주에 참여 공개됩니다.